사랑하는 한국사 대모음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설쌤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외 이름 설쌤이에요. 예, 드디어 한국사 대모음 15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없고 무럭무럭 여기까지 자랐어요. 우리 그 한국사 대모음, 세계사 대모음, 대모음 시리즈는요, 다른 그 코믹스 만화 책들과는 달리 책뿐만 아니라 여기는 설민석 선생님의 유익한 보충 강의가 있기 때문에 가슴에 뜨거운 의식을 담아드리죠. 세계사 대모음에 이어서 한국사 대모음도 이번 15권을 기점으로 재밌는 이야기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한국사 대모음 리부트! 리부트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부르릉 재시동 건다라는 뜻인데요. 저의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마음껏 시간여행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사 대모음의 이번 주제는 무엇일까? 바로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7세기를 전후한 시대, 그 뜨거웠던 난세, 당시 말을 캐면서 서민과도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 역경을 딛고 백제 왕이 되었던 백제 무왕 소동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으로서 왕이 됐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시대를 써나갔던 선덕여왕,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재밌게 다루어 봤습니다. 이 당시 그 선덕과 서동, 서동과 선덕의 이제 공통점을 말하라면 첫 번째, 난세였다라는 겁니다. 어려웠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들, 평화로운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치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어려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난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고. 당시 삼국은 백제, 신라, 고구려 할 거 없이 서로 한강을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죽고 죽이는 끔찍한 시대였는데, 그 밖으로의 난세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걸림돌, 이거를 디딤돌 삼아서 점프해서 자신들만의 역사 그리고 시대를 만든 서동과 선덕의 이야기, 오늘날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난세,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편에서는 백제편, 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백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그룹 뭐가 떠올라? 막 광활한 영토, 막 후손들이 열광합니다. 만주벌판 우리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신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 그냥 다 떠오르죠. 왜냐면 역사라는 건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신라 기록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치르는 한국사 시험은 온통 신라 얘기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제가 고구려와 신라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 백제는 엄청난 문화 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백제가 왜 문화 강국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위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백제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는 고구려가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의 교육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백제는 바닷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 유럽에 답사를 갔을 때, 유럽의 서쪽 끝에 가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포르투갈 끝에 가면 해안가에 비석이 있어. 여기는 세상의 끝이다 라는 비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백제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이다. 저 광활한 바다를 넘어 우리는 중국과 일본으로 진출한다 라는 신박한 생각과 행동력, 이것이 백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반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백제가요, 2015년 7월 4일에 유네스코의 역사 유적지구로서 공주, 그리고 부여, 익산 이 지역이 등재가 됐어요. 유네스코에. 그럼 유엔에서 백제의 어떤 그 문화적 행위를 인정해서 등재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이제 건축 기술하고 불교 문화를 받아들였거든요. 그거를 재창조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더 뛰어난 문화로 진화를 시켜서 중국과 일본에 역수출을 해요. 요서, 산동, 남중국, 일본까지 문화 해상 강국으로 발전했다.
요 부분을 인정해서 유네스코가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등재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백제 그러면 이제 오늘날 K-POP 한류의 원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팝송이 어느 나라 문화입니까? 미국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팝송을 수입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서를 담아, 한 스푼 담아, 정서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열정을 한 스푼 담아. 우리 나름대로의 꿈을 담아,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을 담아, 그래서 믹스를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그걸 미국에 전 세계에 역수출하고 있죠. 이게 K-POP 아닙니까? 이 K-POP은 바로 백제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당시 백제가 얼마나 문화력이 발전했는지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때는 4세기였는데 근초고왕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근초고왕이 외국에, 일본에 말을 두 필을 선물을 해. 이제 선물하니까 이제 말 관리하는 분이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 유명한 이름 하시는 분 선? 정답, 아직기입니다. 아직기가 가서 이제 말을 관리해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목욕도 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경서에 능통하다. 글도 잘 쓰고 막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저희는 문자가 없는데 아직 문자가 없어요? 아직도 한자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한자를 최초로 전해줬다. 이거 나중에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직기한테 처음으로 그 중국의 한자를 받아들이고 아직기가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기가 그런 거죠. 저 그냥 일반 공무원인데요. 실제 학자는 따로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더 뛰어난 분을 좀 뵙고 싶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다시 백제로 와. 아직기가.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 당시 백제의 최고의 학자를 찾아가. 그분이 누구예요? 왕인 박사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최고의 그 프로페서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갖고 2차 저차 하니까 저랑 좀 가주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왕인 박사께서 이제 문자를 전해줬으니까 책이 필요하다 싶어갖고 천자문 한 권하고 공자님의 말씀을 담은 논어 10권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을 프로페서를 모시고 배를 타고 일본에 갔어요. 그 일본 가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파했다. 이게 시험 답이에요. 이게.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뭘로 모셨겠어? 왕처럼 대접했겠죠. 왕인. 왕처럼 대접받은 사람 왕인. 이렇게 외워주면,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왕인인데 외워주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도 100점이죠. 그래서 당시 그 일본에는 이런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구다라나이. 구다라나이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구다라를 의역을 해보면 백제라는 뜻입니다. 당시 백제가 일본으로 올 때 그 항구가 구두레 항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구다라나이라는 걸 해석을 하면 백제 것이 아니면 나는 취급 안 한다. 백제 것이 아니면 나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백제가 최고의 문화 강국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고대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이제 가장 오래된 일본의 불교 사찰을 이제 아스카데라라고 부르는데 그 아스카데라도 백제의 장인들이 가서 만든 사찰 절이에요. 그 백제하고 신라하고 막 적국이 맨날 싸웠죠. 그런데 신라 그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황룡사 구축목탑 그 구축목탑을 짓는데도 적국인 백제의 장인을 불러다 지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 당시 백제의 어떤 그 목수들 그리고 장인분들의 기술력은 가히 삼국 최고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유럽의 장인 명품 그러면 이제 이태리 장인이 유명한데 삼국의 명품 장인 그러면 백제 장인이 최고다 이렇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제 문화를 보면 거미불루 화이불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미불루가 뭐예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것이 바로 백제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지만 더없이 찬란했던 빛, 숨은 보석과도 같았던 백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은요, 백제 문화의 특징은, 가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재창조해서 그걸 다시 여러 나라와 나눴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나눔과 공유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문화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빛이라는 건요 공유하잖아요. 그럼 반으로 줄지 않고 배로 늘어나서 더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빛처럼 쫙 펼치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의 재능을 받아서 다시 재창조해서 다시 또 나눠주기도 하는 멋진 그런 어린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설쌤TV 구독자 여러분들, 한국사 대모음 독자 여러분들, 당신은 별이 되고 달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춰라! 장원헌장 선강현처, 장원헌장 성강현처, 장원헌장 성강현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장원의 장은 그 서동이 이름이 장이야. 그 다음에 온이라는 건 온달이고, 그리고 헌장이라는 거는 풍채가 들린다는 사나이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서동과 온다리가 풍채가 당당한 사나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선강현처, 선화공주와 평강이 같은 현명한 처, 아내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서동은 마케고 다니는 별 볼일 없는 왕족 출신 서민이었고요, 온달은 바보로 놀림받는 국민 바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화공주와 평강공주는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의 허름한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들의 미래 가능성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화가 백제로 시집가고 평강이 온달한테 그 올인을 한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커플은 국경을 초월했거나 서동하고 선화처럼, 아니면 신분을 초월했어. 온달이나 평강처럼. 그래서 사랑의 국경도 없고 사랑에는 신분도 없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한국사 대모음의 이제 주인공이 온달인데요. 우리가 그 실제 온달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보였지만 고구려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온달의 실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온달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무엇일까요? 역시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삼국사기입니다. 고려 중기에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인데, 거기에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때는 고구려 제25대 왕인 평강왕 시절입니다. 이 고구려에 바보 온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평강왕은 이 딸이 맨날 우니까, 어릴 때 다 울잖아. 그러니까 딸을 보면서 항상, 야, 너 자꾸 울면은 너 저 좋은 집안에 시집 가기는 어렵겠네. 너 어른 되면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보낼 거야? 라고 계속 딸을 놀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주가 16살이 되던 해 평강왕은 공주를 귀족 집안의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랬는데, 평강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저한테 항상 온달의 아내가 돼야 된다고 하시더니 왜 말 바꾸세요? 저 아버지 명령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실제로는 그 귀족집 자식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미래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강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나가. 너 네 길 찾아가. 이제부터 너하고 나는 부녀지간이 아니야. 너 가. 그러면서 그냥 화를 내신 거야. 공주가 의연하게, 그래요? 아버지, 저 어여치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래서 집을 나온 거예요, 궁궐을. 그래갖고 그 값비싼 팔찌 있죠? 그 수십 개를 막 이렇게 치렁치렁 걸고 궁을 나와가지고 가야 된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냐면 세상에 온달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온달을 찾아가는데 그 호롱이모니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랜 온달이 집에 없었대요. 근데 나이든 어머니만 홀로 계셨대요. 근데 지금 온달의 엄마가 공주를 보자마자 막 난리가 난 거죠. 아, 공주님, 아, 여기 왜 오셨어요? 너무 이상한 일인데요? 하고 온달이 있는 것을 이제 공주한테 알려준 거죠. 공주가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온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주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이게 이차저차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이때 온달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펄쩍 뛰었답니다. 온달은 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면 공주가 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 국민 바본데. 그래갖고, 당신 공주 아니지. 너 귀신이야. 너 귀신이니까 다가오지 마. 그러면서 귀신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 근데 우리의 평강공주는 굴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가서 온달하고 온달의 어머니를 설득을 합니다. 온달 어머니도 반대를 했죠. 처음에는 뭐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미천한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평강이 그랬대요. 우리의 마음이 같고
뜻이 같다면 가나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온다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공주가 이제 자신이 가져온 그 팔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팔았어, 시장에. 돈을 마련해갖고 이제 살림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온달한테 뭘 하나 사줬어. 첫 번째 선물. 그게 뭘까? 말을 사줬다. 말을. 왜? 당신은 이 앞으로 기골도 장대하고 눈빛이 보통이 아니니까 앞으로 여기는 고구려를 구할 영웅이 될 거다. 그래서 말을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무슨 말을 사주냐? 비루 먹은 말을 사줬다. 이게 삐짝 말라고 힘없는 말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달이 아이 기왕이면 좋은 말 사주지 왜 이런 말 사주세요? 자 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말을 잘 먹여. 그리고 훈련을 시켜. 그러니까 말이 막 진짜 말 근육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삼국지의 적토마 같은 명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이제 온달한테 그랬겠지. 여보 이 말도 내가 가능성을 보고 산 말이오. 내가 잘 먹이고 훈련시키니까 적토마 같은 명마가 되지 않소. 당신도 이 말을 타고 이 말처럼 멋진 고구려 영웅이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감동이죠. 그래갖고 이제 온달은 공주가 건강하게 만들어준 말을 이끌고 막 무술을 수련을 한 거야. 매일같이 부인한테 감동을 받아서. 그래갖고 당시 이제 고구려 국가 행사가 있었는데 그 사냥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냥대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면서 그 온달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활을 쏴가지고 그 사냥대에서 우승을 합니다. 고구려의 수많은 귀족들, 고구려의 수많은 장수들을 이기고 최고의 우승, 지금으로 따지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온달이 진짜 바보였다면 정말 그 국가적 행사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온달은 진짜 바보였던 것일까요? 사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온달의 얘기를 담은 그 삼국사기에서는 온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용모가 못생겨서 우스울 정도였지만 마음속은 환하고 똑똑했다. 집이 매우 가난해서 항상 음식을 구걸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은 채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왔다 갔다 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기록만을 보면 일단 외모가 못생겼어. 꾸미지 않았으니까, 그죠? 해진 옷을 입고 다녀. 그리고 맨날 구걸하고 다녀.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외모만 보고 놀린 거야. 그 행동만 보고. 근데 평강은 온달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본 거죠. 그리고 그의 미래를 본 거예요. 자, 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일단 구걸을 하고 다닌 이유가 뭐야? 홀로 계신 어머님을 모시려고 한 거죠. 아, 이 사람은 효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막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다닌다는 거는 이거는 자존감이 오히려 높은 사람이다. 근데 자존감이 있으니까 뭐 좀 해지면 어때? 뭐 빨아 입으면 되지. 이런 거 아니냐라고 여기는 평강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왕이, 이거 제 합리적 추론인데요, 왕이 어린 공주한테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할 때는 이미 온달이 고구려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어요. 뭘 유명한지 모르는데 뭔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을 걸로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평강은 현재에 투자한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평범하디 평범했던 온달은 드디어 이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평강공주의 든든한 도움으로, 그녀의 헌신적인 후원으로 사냥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장군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온달이 장군으로 첫 발을 내디딜 당시에 고구려는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신라의 그 도전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그 만화에도 나오는데요. 당시 중국이 막 이렇게 막 분열이 돼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좀 그려드리면, 당시 이렇게 고구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고구려가 있고, 여기 백제가 있고, 여기 신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라가 이렇게 있고, 이 중국이 여러 개 나라로 이제 분열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북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북주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수나라가 돼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수나라의 전신이에요. 이 북주가 고구려를 침범해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쪽에 있는 신라가 고구려의 땅이었던 한강을 차지하고 이 신라가 다시 또 고구려로 밀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는 북주, 아래로는 신라.
북주를 치자니 신라가 걸리고 신라를 치자니 북주가 걸린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 진격도 퇴각도 못하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구나. 이 진퇴양난이 당시 고구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온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미천한 저를 장수로 만들어준 우리 공주님, 내 아내와 그리고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북주와 싸우겠습니다. 출사표를 내. 그리고 온달이 간 거야. 팔을 들고. 그래갖고 다가오는 중국 북주의 침략을 막 하고 막아버려. 이 완전 국민적 영웅, 그냥 스타가 돼버린 거야. 임진왜란으로 따지면 이순신, 6.25로 따지면 메가더 장군같이 된 거야, 온달이. 그래가지고 막 국민적 스타. 그리고 이게 또 드라마가 있잖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수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나라를 구했다? 이게 아니라 국민 바보가 공주의 후원으로 멋진 대장부가 되어서 나라를 구했다? 이 드라마가 기가 막히니까 그냥 나라에서 난리. 이 온달이 겸손하게 황제패. 전하, 제가 저기는 북주를 막았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넘보는 신라를 제가 제압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한강을 뺏겼는데 신라한테, 여기는 한강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뜻을 이루지 못하면 저는 궁궐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아, 마치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 윤봉길 의사께서 일제강점기 이제 중국으로 망명하실 때 장부충울과 생불안이라는 그 글을 남기죠. 사나이 대장부는 집을 나서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비슷한 그런 비장미가 넘치는 말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라하고 싸우러 가.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신라하고 용감히 싸우다가 날아온 여자로 그만 온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온달이 죽었는데 그 시신 이제 관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평양으로 가지고 오려고 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들리더래요. 관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병사가 아무리 달라붙어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정말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다시 평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런가 보다 하면서 막 병사들이 울고 있을 때 평강이 온 거죠. 와가지고 관을 이렇게 붙잡고 평강이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그만 됐어요. 당신 잘해줬어요. 그만 갑시다 라고 관을 쓰다듬으니까 그 다음에 관이 번쩍 들어올려졌다는 거예요. 병사들한테. 여기에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온달전이고요. 온달이 평강의 얘기고, 이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이 이제 김부식이에요. 고려시대. 그 신라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해서는 뭐 그닥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조금 더 그 이야기의 개연성이나 이런 게 좀 빠진 건 아쉽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으로도 큰 심금을 울리는 것이 온달 스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평강공주가 없었더라면 온달은 끝까지 국민 바보로 남았을 겁니다.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고 자신의 어떤 미래 가능성에 투자해준 든든한 후원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온달은 고구려를 구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는 세계사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페인 가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어보셨죠? 스페인의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우디는 제가 볼 땐 그냥 가난한 석공, 예술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구스타포 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여기 있는 가우디의 재능을 믿고 많은 후원을 해줬고, 덕분에 여기는 그 당시 가우디가 만든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랄지 아니면 뭐 구엘 공원, 다양한 이런 가우디의 건축물들이 오늘날 스페인의 관광 산업에 주축이 되죠. 스페인 먹여 살리는 게 가우디거든요. 근데 구엘이 없었으면 가우디가 어딨냐고. 이탈리아를 볼까요? 맨날 작품 완성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자리나 떠나고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문제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아를 믿고, 야, 너는 재능이 있어, 내가 너한테 투자할게, 그러면서 엄청난 투자를 해준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메디치 가문이고 그 문제아가 누구예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메디치가 없었으면 다빈치도 없었고요, 구엘이 없었으면 가우디도 없었고, 우리나라 조선인 왕조실록 봐도 세종이 없는데, 세종이란 후원자가 없는데 장영실이 뭘 만들었겠어요? 결국 든든한 후원자, 해안을 가진 후원자의 후원이 평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내 주변의 친구를 한번 둘러봐 주세요. 어떤 아이는 뭐 공부도 좀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고 뭐 좀 힘도 좀 약하고 여러모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외모를 보지 말고 성적을 보지 말고 그 아이의 마음씨와 그 아이의 눈빛, 행동, 그리고 말하는 그 느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온다리의 기질이 보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오히려 부족할 수 있죠. 난 왜 다른 아이들보다 힘이 약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능력이 공부도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잘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온달과 같은 장영실, 다빈치 혹은 가우디 같은 그런 DNA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자존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의 후원자인 평강공주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평강공주의 후원을 받는 온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희망차고 멋진 세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은 한국사 대모음의 실제 이야기, 온달이와 평강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민석 선생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한글날입니다. 자, 그럼 한글날에 한글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문자 가운데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는, 창제 원리를 아는 유일한 문자가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아, 그리고 과학적이어서 그 세종대왕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똑똑한 자면 반나절이면 깨우치고 어리석은 자도 일주일 안에 깨우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너무나 익히기도 쉽고 표현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다 문자 보내기도 쉽고 한자에 비해서 너무너무 그 유용한 것이 우리 훈민정음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훈민정음이 감동적인 이유는 뭐냐면 창제 원리보다는 창제하게 된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담고 그들의 가슴 속에 의식을 담아주고 싶었는데 아니 글을 알아야 책을 읽고 책을 알아야 의식 지식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서들이 글을 알고 책을 읽고 이치를 깨달아서 죄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애민정신에서 탄생한 것이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거 우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세종대왕이 언제 사람이에요? 15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21세기까지 우리가 한글날을 기념하게 된 건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 하층민이나 부녀자가 읽는 글이라고 굉장히 그 폄훼당하고 박해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돼서 일본인들이 그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을 이 한글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 국어 시간에 일본어를 가르치고 우리 말은 한문하고 같이 배우는 제외국어처럼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후반부에는 여기는 한글을 쓰거나 우리말을 하면 감옥에 잡아가뒀단 말이죠. 이런 끔찍한 35년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훈민정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나, 그것은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기 위한 우리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되자라는 의미에서 훈민정음에 한글이라는 의미를 붙여주신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님이랄지 아니면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으로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다가 거기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또 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 도중에도 절대 해례본만큼은 잊지 않으려고 가슴속에 품고 다니고 주무실 때는 이렇게 머리에 베개처럼 베고 주무셨던, 목숨보다 귀중히 훈민정음을 아끼셨던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랄지 이런 수많은 선배들의 굳건한 노력과 여기는 한글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한글날을 기념하게 된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님 그리고 지켜내신 주시경
그리고 전형필,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선배님들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더 우리 훈민정음 한글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는 그저 빨간 날이 아니라 푸른빛 나는 우리 미래의 파란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훈민정음 한글의 중요성과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날 만세! 여러분들, 사랑.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 사랑하면 딱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름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총총총 보이는 은하수에 얽힌 이야기가 말이지요. 여러분들 혹시 7월 칠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음력으로 7월 7일, 올해는 양력 8월 25일이 바로 그날인데요. 견우와 측녀가 1년에 단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난다고 하는 바로 그날, 7월 칠석입니다. 자, 그러면 견우하고 측녀는 왜 1년 중에 딱 하루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 조상들은 이 둘이 만나는 날을 세시 풍속으로 기념해서 보냈을까요? 자, 여기에는 너무나 슬프고도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아주 멀고도 먼 옛날, long long ago,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에게는 아주 부지런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예쁜 직녀라는 손녀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감을 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직녀. 근데 뭐 손에 쥐면 부서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를 했지요. 근데 이제 손녀딸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 옥황상제한테는 옛날부터 점지에 둔 신랑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목동 견우였습니다. 견우는 목동, 즉 신분은 낮지만은요, 착하고 성실한 보기 드문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견우와 직녀는 결혼을 하게 됐고요. 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앞불사 어쩔까요? 이 둘만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걸까요? 그 둘은 사랑에만 너무 이렇게 흠뻑 빠진 나머지 각자 뭐 소를 몬다거나 직무를 짠다거나 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잠시도 떨어지기 싫고 그게 사랑입니다. 이런 둘의 모습에 옥황상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너희 용서할 수가 없어. 앞으로 저 떨어져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견우 직녀를 가차없이 갈라놓아 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견우하고 직녀는요, 서로 멀리 떨어졌는데 견우는 저기는 은하수 서쪽에, 직녀는 은하수 동쪽에서 각각 소를 몰고 옷감을 짜게 됩니다. 서로 먼 은하수를 사이에 놓고 매일매일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 흐르다간 드디어 이제 견우하고 직녀가 만날 수 있는 7월 칠석의 날이 밝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갤럭시 밀키웨이가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주보고 서서 칠흑같이 어두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타게 이름만 부르는 거죠. 견우! 직녀!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까마귀와 그리고 까치가 날아와가지고 쫙 은하수를 사이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다리 이름이 뭐죠? 바로 오작교입니다. 까마귀 오, 까치 자기라는 뜻이에요. 정말 견우와 직녀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다리입니다. 그 이후로도 견우와 직녀는 매해 오작교에서 상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만나자마자 헤어짐이니 또 슬픔의 눈물도 한참 흘렸겠죠. 그래서 7월 칠석 날이면 항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요, 그건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믿었습니다. 칠석날 밤하늘을 보면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유난히 큰 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견우성, 다른 하나는 직녀성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견우별과 직녀별이 은하수 건너 서로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죠. 그래서 이 7월 칠석 내리면 정한수를 떠놓고 그 정한수에 비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 영원히, 이렇게 사랑을 약속하거나 또는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때 또 우리 그 젊은 남녀들은요, 은행나무 씨앗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 고백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그뭐 이렇게 일본의 뭐 이렇게 근거 없는 그런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것보다는 이번 음력 7월 7석, 즉 8월 25일 날 우리만의 사랑의 기념일로 그날을 추억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초콜릿과 사탕 대신 우리 조상들이 늘 넉넉하게 만들어 이웃에 주고받던 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우리만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년에 단 하루를 만나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전설 속의 한 연인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칠성날, 오늘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 가득한 설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더우시죠? 제가 팥빙수를 준비했답니다. 끈적끈적하고 푹푹 찌는 이 여름에, 이런 여름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팥빙수를 먹을 수도 있겠고요. 시원한 곳으로 에어컨만 찾아다닐 수도 있겠죠. 더위를 피해서 계곡이나 바다로 피서를 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에어컨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뭐 저기 뭐저 등목이라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등에다 물 끼얹거나 그 수박을 계곡에 담가요. 여기다 이렇게 꺼내갖고 막 먹고. 그럼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보다 더 롱롱 어거우, 옛날에는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났을까? 응? 얼마나 더웠을까? 옛날에도 엄청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더운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더웠냐?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여럿이 죽기도 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름엔 막 가벼운 죄에 진 사람들 그냥 풀어주기도 했답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큰 공사 중지. 조선시대 그왕 중에 성종 아시죠? 그 성종은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 세 번씩 신하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경연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종이 유일하게 경연을, 아, 야, 나 못해, 안 해, 이랬던 날이 있으니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는 그 더위에 신하들이 쓰러질까봐 걱정해서, 뭐 그래서인지 이제 본인 걱정인지 모르겠는데, 짧게는 20일 하시고요, 방학을. 길게는 한달 넘게 공부를 안 하셨다. 일종의 여름방학 같은 거죠. 궁에서도 이 정도니까 뭐 땡볕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백성들은 여름나기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너무 힘든 일을 비유할 때 여름 더위에 밭에서 일하기보다 괴롭다는 말을 유행어처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슬기로운 피서 생활을 했느냐? 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피서 생활, 첫 번째, 의! 입는 걸잘 입었다. 어떻게 입었냐? 더위를 나기 위해서 그 모시나 삼베옷을 입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시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만든 한복이 모시 옷인데, 한 삼국시대부터 입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모시는요, 옷감 사이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짜여 있어가지고, 입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안 입은 것보다 더 시원했대요. 크크크크한 것이. 그리고 이제 모시 말고 이제 삼베로 만든 옷이 있거든요. 그 삼베옷. 근데 이게 이거는 고조선 때부터 만들어 입기 시작했는데, 삼이라고 식물의 껍질이 있거든요. 이제 안쪽을 벗겨. 네? 그래가지고 실처럼 엮어갖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모시와 마찬가지로 그냥 입으면 그냥 그냥 땀 흡수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오랫동안 즐겨 입었다. 그래갖고 이제 모시는 양반들의 옷, 삼베는 서민들의 옷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왜냐? 이 모시는 생육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갖고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가지고 이게 비싸, 공급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뭐 삼베는 뭐 어디나 다 많이 자라가지고 좀 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옷만 있으니까 좀 서운하죠, 그죠? 그래서 모시 삼베 옷의 이 아이템 하나 더 뭐냐?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원전 1세기 사만 시대부터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채 역사는 2000년이 넘는 거예요, 이게. 에? 그리고 이제 음력 5월 5일이 뭐야? 어린이날 말고 음력 5월 5일. 그게 단오예요. 그때는 단오선이라고 그래서 이 부채를 서로 주고받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때가 막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때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6월 말쯤 되거든요. 이때 서로한테 내 더위 사가라 그러면서 이제 부채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모시 삼베 옷에 부채 딱 들고 벌써 이제 패션 딱 나오죠. 에어컨이 없어도 견딜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슬기로운 식생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더울 때 뭘 먹었을까요?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 7에서 8월달쯤 되면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그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뜨거운 열은 열로 다스린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이 세 번을 챙겼는데 그때 이제 너무 더워서 삼복더위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든든히 몸을 보신하고 더위를 이겨나가자라는 뜻에서 이제 삼계탕을 즐겨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삼계탕 아시죠? 닭고기에다가 그 배 안에다가 찹쌀 넣고 인삼 넣고 대추 넣고 마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그냥 푹 끓여내가지고 소금 착착착착 뿌려갖고 싹 먹는 맛인데 이 뭐 고기 먹을 일이 많지 않았던 옛날에 사람들은 무더울 때 영양 가득한 음식으로 열을 열로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슬기로운 주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로 다 버틴 거야 우리 조상님들은요. 옛날에 여러분도 혹시 대청마루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대청마루는요 이 집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루 구조 보시면 알겠지만 땅에서 떨어져 있죠. 왜 그랬을까요? 땅의 열기가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딱 앉잖아요. 엉덩이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쫙 그 문이 있고요. 뒤에 그 문도 쫙 열잖아요. 맞바람이 차고 바람이 쏴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시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과학적인 주택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한여름에도 얼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얼음이 살았던 집, 바로 석빙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서울 용산에 가면 동빙고동, 서빙고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석빙고가 있었다. 그래서 동빙고, 서빙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인데요. 제사 지낼 때 신선한 음식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사시사철 얼음이 필요하니까 겨울에 꽁꽁 온 얼음을 잘라서 석빙고에 저장했다가 봄, 가을에 필요한 얼음을 가져다 썼던 거다. 그리고 뭐 얼음이 이제 제사 음식을 보존하는 데만 쓴 건 아니고요. 나라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감옥에 갇힌 죄수들한테도 얼음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석빙고 모습이에요. 얼핏 보면 뭐 무덤처럼 생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표면이 두꺼운 흙하고 잔디가 햇빛을 반사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다 이제 때를 덮은 거예요, 잔디를. 그리고 풀이 이제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석빙고의 온도를 낮춰줬단 말이죠. 완전 초사이언스, 과학적인 얼음 저장고가 석빙고였습니다. 자,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을 시원하게 날 수 있었던 슬기로운 방식들. 의, 모시와 삼배옷, 부채, 식, 삼계탕, 그리고 과학적 원리의 주, 대청마루와 석빙고까지 쭉 우리가 역사 여행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번 여름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따로 피서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홈캉스를 즐기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기는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설쌤 가족 앞이라면 더위야!